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를 함께 공부할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의 성은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CUMAR 1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서 컴퓨터 활용 능력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응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파트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파트로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배워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강 OT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CUMAR 1급 실기 자격증 OT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필기 필요한 부분 있을 거예요. 필기 도구 준비해 주시고 앞에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 소개 먼저 드릴 텐데요. 우선 CUMAR 1급은 대한상공회의 소주체다라는 거. 여러분,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시험 보시는 방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2012년도부터 CUMAR 3급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CUMAR 1급에서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총 이렇게 두 과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엑세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시 혜택들인데요. 학점 인정된다라는 거, 이건 학교마다, 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용고시 가산점 있죠. 알아두세요. 이게 2017년도부터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요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고요. 지방직인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가산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사실 시험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요게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베이스가 엑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90분이라고 써드렸는데, 알아두세요. 엑셀 45분, 엑세스 45분 주어집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 70점 이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문항수를 작업형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제가 거기 첨부 파일에 넣어놨어요. 커말리그 OT 워드 문서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워드 문서에는 이제 엑셀과 엑세스에서 나오는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프린트물이에요. 이게 엑세스는 엑세스 할때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엑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셀 크게 봤을 땐총 4문제 나옵니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 이렇게 4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우선 기본 작업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뭐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여기 써놨죠? ACCDB 파일 가져오기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ACCDB 파일이 뭐게요? 요게 엑세스의 확장자명이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인 확장자명 정도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엑셀의 확장자명이 XLSX고요. 엑세스의 확장자명이 ACCDB입니다. 기본적인 확장자명 정도는 알고 가시고요. 그럼 어찌됐건 엑셀 문서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엑셀 문서로 엑세스 파일 가져오는 거다라는 거. 뭐 그냥 가져오면 문제가 안 되겠죠? 뭐 해서 가져오는 거? 조건 설정해서. 정렬 지정해서 가져오는 게첫 번째 문제다라는 거. 요게 10점 배점이라고 써드렸는데, 이게 2017년도까지만 해도 15점 배점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이제 문제 배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10점으로 배점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려지는 5점 있죠.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얘두 문제 있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5점 배점으로 들어가고요. 알아두세요. 이게 2018년도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이두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작년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에는 없어요. 문제지에는. 해서 이거 두 문제는 뭘로?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저와 같이 공부할 거고요. 어찌됐건 이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5점 배점으로 나온다라는 거. 얘네 두 개는 고정입니다. 고급 필터. 뭐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조건을 입력해서 해당 자료의 추출. 뭐말 그대로 필터링입니다. 걸러내준다라는 의미고요. 다음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 수식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거기다 써놓으실까요? 함수라고 써주세요. 함수.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다가요, 노란색으로 색을 채울 거예요. 나 이거 뭐 지정한 거예요? 서식 지정한 거죠. 맞죠? 자, 기억하세요. 노란색으로 색을 채우거나, 글꼴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 불러요? 서식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서식을 지정하긴 지정하는데 조건부가 붙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0 이상인 데이터에다가만 노란색으로 색을 채울 거야. 조건부가 붙네요. 조건부를 좀 쓸게요. 자, 나는 얘네들 데이터 중에서 10 이상인 데이터에다가만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서식을 붙일 거예요. 자, 이거 수식은 뭐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식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결론. 이 조건부를 넣을 때, 커마 1급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건 간단한 수식이었고요. 그 수식에 뭐가 나온다?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바꿔 생각하면 이 조건부 서식은 뭐를 알아야 풀수 있다? 함수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이게 이제 5점 배점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계산 작업 나오죠. 계산 작업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함수 문제고요. 일반 중첩이 두 문제, 배열이 두 문제, 사용자 정의함수 한 문제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건 변동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첩 문제가 뭐세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배열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인데요. 밑줄 하나만 쳐놓으면 돼요. 이거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에서는 세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세네 문제 정도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처리다라는 거. 다 맞아야 10점 처리다라는 거. 요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부분합,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통합, 필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데이터 관리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절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쉬워서요. 쉬워서 단독으로 안 나오고요. 뭐랑 합쳐져서 한 문제로 나온다. 매크로랑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해서 총두 문제 나옵니다. 5점씩 10점 배점입니다. 다음 문제가 차트 수정인데요. 좀 살짝 특이한 점은, 차트,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나보고 만들라고는 안 나온다라는 거. 얘네들이 줍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뭐 시켜요? 수정만 시켜요. 요게 그래프 수정. 이거는 부분 점수 있어요. 2점씩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별표 좀 쳐주시고요. 프로시저 별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이거 프로그램 분명히 뭐예요? 이건 엑셀이에요. 그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뭐가 내장이 되어 있다?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살짝 켜보면요. 여기 폼이라는 개체를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싶냐면요. 엑셀에서 이 버튼을 띵하고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에 저장되어 있는 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 있죠. 이 폼이라는 개체를 열 거예요. 간단한 명령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모드에서 이 버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호출할 거예요. show라는 명령 썼어요.
돌리면 포모 출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 프로시저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포모출이거든요. 방금 포모출 보여드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딱 봐도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죠, 프로시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지금 부분이 엑셀 부분에서 요 함수랑 요 프로시저 부분일 거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부분을 이제 별표를 쳤는데요. 사실 이유는 딴데 있어요. 어려워서도 별표를 쳤지만, 자, 보세요. 계산 작업 총배점 몇 점이요? 30점 배점입니다. 프로시저 몇 점이요? 15점 배점이에요. 이거 합치면 몇 점이요? 45점이죠? 여러분, 커말 1급 엑셀에서 커트라인 점수 몇 점이요? 70점 배점이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뭘것 같아요? 커말 1급의 합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될 거다? 함수랑 프로시저 부분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람도 다 맞아요. 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커말 1급에서 합격 커트라인을 이제 넘기는 방법은 함수에서 몇 문제를 받느냐, 프로시저에서 몇 문제를 잡느냐 이 부분이 결정할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여기에 써놓은 순서 있죠?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여기에 써놓은 순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대로 우리 수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보세요. 제가 방금 알려드렸었죠?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에서 뭐 나온다? 요 수식 있죠? 여기서 뭐 나온댔어요? 함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요즘 문제 유형이 고급 필터 이 조건 쓸 때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 함수가 나와요. 간단하게 뭐 기출문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7년 1회 기출 문제인데요, 엑셀. 지금 여기 분명히 무슨 작업이에요? 예, 기본 작업인데요. 기본 작업에서 고급 필터 부분 보세요. 여기 함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도 뭐 나와요? 함수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 순서대로 나가면,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 순서대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울 때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수식만 배우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따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거거든요. 해서 순서 바꿉니다. 여러분, 저희 수업에서는 뭐부터 들어갈 거다?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함수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다?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 순서대로 우리 수업에 진행될 겁니다. 물론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부터, 수식부터죠, 정확히 말하면. 수식부터 들어갈 겁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엑셀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엑세스는 엑세스 때 제가 계속 설명, 정리 좀 드릴 거예요. 설명 좀 계속 이어갈게요. 그다음이 실기 시험 시 주의 사항들인데요. 요거 주의 사항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오피스 2007 버전으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변경이 됩니다. 올해부터죠. 2018년도부터 오피스 2010 버전으로 버전이 또 바뀐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2007 버전과 2010 버전의 뭐 인터페이스가 크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뭐 살짝 좀 크게 변화가 있다면 피벗 테이블. 그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과 같은 버전에서 복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해서 이제 권장 사항은 오피스 몇 버전으로, 2010 버전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지는 코팅지입니다. 필기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가 다운되면 무조건 여러분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시험 중간중간에 자주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오해하지 마세요. 커말 1급은 학원 집계가 안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합격률은 커말 1급 자격증을 보신 분들의 전체 합격률이거든요. 한 번씩만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굉장히 낮죠. 그죠? 이게 2013년도까지인데 현재는 15%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낮죠.
이 정도면 10명 중에 한두 명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퀄 1급은 실제로 컴퓨터 자격증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자격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요 인강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좀 많은 양의 기출문제로 반복적인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떠어떤 이런 기능입니다. 뭐 이런 함수입니다. 먼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설명할 때는 교재를 펴놓고 설명 내용에 뭐 밑줄을 긋는다던가 또 따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을 필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 이제 화면을 정지해 놓고 푸실 때에는 절대 정답 파일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답 파일을 보시면 그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정답을 외워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퀄 1급은 모두 다 응용 문제예요.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정답 파일 보는 건 아무 도움이 안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접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시는 반복적인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답을 맞춰드리고 해설을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보시는 형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마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합격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타 뭐 내용들인데요. 이 카페 주소는 참 이거는 제가 뭐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쓰는 카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들은 첨부 파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상시 검정 접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접수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필기 시험 시 이거 유효 기간인데요. 이거는 우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아닙니다. 필기 합격 후에 2년 안에는 이제 실기를 합격하셔야 된다는 거.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 검정, 상시 검정. 제가 아까부터 이런 표현 쓰고 있었죠. 여러분 알아두세요. 퀄 1급을 시험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기 검정과 상시 검정이 있는데요. 정기 검정은 1년에 3번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에 접수해서 시험 보시는 방식이 정기 검정이고요. 상시 검정은 매일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서 시험 보시는 방식이 상시 검정이요. 뭐가 더 편하시겠어요? 상시가 낫겠죠. 이유가 하나 또 있는 게요. 정기 검정은 오늘 시험 보면 무조건 한달 후에 발표거든요. 상시는요. 바로 다음 날 발표. 실기 같은 경우는 저희 반이죠. 실기 같은 경우는 2, 3주 후에 발표. 어찌됐건 상시가 낫겠죠. 그래서 차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책파일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실 때는 영진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책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책 파일은 책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CD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운받으신 파일은 요걸 거예요, 아마. 엑셀도 있고요. 엑세스도 있는데 엑셀 보시면 이렇게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뭐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파일들은 그 영진 출판사에서 나온 그책 파일도 있습니다. 책 파일도 있고요. 물론 있고요. 기출 문제랑 섞어놨어요. 책 파일과 기출 문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강을 듣고 한달 안에 뭐 시험을 볼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면 책 파일만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기본서거든요. 해서 뭐랑 같이 겸해야 된다. 기출 문제랑 같이 겸해 주셔야 될 거거든요. 해서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책 파일과 기출 문제를 섞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해서 우리 수업 파일은 요거거든요. 이 파일은 이제 기출 문제들과 같이 섞어 놓은 파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업 진행 시에 교재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기 도구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필기할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필기해 주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 자격증 OT 과정 설명드렸고요. 2강에서는 이제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셀서식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활 OT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격증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수업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